지금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협조 관계에서 과감 경쟁을 일어나지 않고 서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들은 어떤 서로의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은 영화 특히 영화 수입사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해외 나가서 서로의 비딩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어떤 영화가 있었을 때는 경쟁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필연적인 싸움이 해외 쪽에서 벌어집니다. 그 관계에서 서로 간에 굉장히 서로 갈등 요소가 많았던 건 사실이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도 서로 간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서로의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그 협회의 어떤 규약 통제 내에서 서로의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게 하려면 서로 만남의 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 서로의 갈등들을 풀 수 있는 장이 바로 우리 협회의 어떤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3자적인 부분들이 서로의 어떤 서로의 경쟁으로 갈등되고 있었을 때는 반드시 협회가 어느 정도의 어떤 중재를 할 수도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그래서 보다 그런 갈등 속에서 서로 간의 이해와 그 다음에 서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상호 공존하고 서로 상호 공동사업까지 더불어서 이해의 장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협회라는 모임 아래 모든 폐업사들이 같이 좋아서 서로의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갈등 구조를 갈등의 장을 좀 열기를 바랍니다. 그 구조 내에서 그 규칙 내에서의 갈등들은 앞으로 미래의 발전과 서로의 어떤 환상적인 어떤 관례로서 서로 정리된 상황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을 만드는 것은 많은